네, 아너스 브랜드의 프리미어 물걸레 청소기 오늘 로또 쇼핑을 통해서 대망의 런칭 생방송으로 꾸며드릴 예정인데, 아너스 브랜드 하면 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물걸레질을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였죠. 구부리고 앉아서 이렇게 하는 그 네. 물걸레를 입식 형태로 만들어낸 가장 보급하는 데 힘썼던 브랜드 중에 하나가 바로 아너스가 아닐까 싶은데, 왜 무선이 안 나와, 아너스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오늘 드디어 5년 만에 역작가 같은 결과가 출시가 되는 날, 인사부터 네. 먼저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쉬머스트 신진양이고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이창훈입니다. 산림 컨설팅. 네네네. 네, 반갑습니다. 이창훈입니다. 어떻게 보면 물걸레 청소기 시장에서 아너스라는 브랜드는 빼놓고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 선구자적인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오랜만에 저희가 신제품을 선보이긴 하지만 5년이란 시간 동안 유선을 뛰어넘는 무선 그런 물걸레 청소기를 만들고자 많은 준비가 있었고 오늘 그 시간을 처음 선보여드리는 시간이니까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온 제품이 아닌 기존 끈을 없애면서도 선을 없애면서도 그 이상의 출력과 네. 힘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객님 아너스가 기술력이 없어서 5년 동안 선보이지 않았던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출시가 된것 중에 하나가 바로 네. 지금 보여드리는 가장 하이엔드급의 최고가 사양의 프리미엄 물걸레 청소기가 오늘 런칭 대방송으로 고객님 꾸며드릴 예정인데 딱이 조건 한 번이에요. 런칭이기에 가능한 조건 보여드립니다. 자, 방송에서만 무료 체험했습니다. 아니 제가 얼핏만 봐도 30만 원 이상 가격인데 이걸 제가 무료로 체험해 볼수 있다고요? 10만 원 언더, 10만 원 중반대 그런 일반 보급형 상품이 아닌데 가장 프리미엄형인데 백화점 가셔서 저 이거 쓰다가 일주일 후에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미친 사람인 줄 알 거예요. 그죠? 그렇죠. 방송에서만 무려 얼마까지요? 일주일. 업체에서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 하지만 저희 롯데 측에서는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또 하나의 이유 잡아보시면 다르십니다. 자, 경품 추첨했고요. 최대 적립금이 다 복귀되면서 제가 16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최상급 표현 쓸 수 있는 건 이 방송에 다 녹인 것 같아요. 원래 금지어잖아요. 최대 두께의 걸레, 최대 힘을 가지고 있는 배터리의 출력까지 그러면서 회전까지도 최대 300회가 돌아가는 현 튜브홈 쇼핑 물걸레 청소기 중에 모든 최상급 표현은 다 해볼 수 있는 고객님 프리미엄 하이엔드급의 네. 물걸레 청소기가 출시가 됐는데 자 컬러 두 가지 중에 택일 가능하세요. 네. 저는 지금 구입한 게 브론즈 골드입니다. 가장 인기가 있을 것 같고요. 터키 그린이냐 브론즈 골드냐 두 네. 가지 컬러 중에 선택 가능하신데 창훈 씨 미리 네. 좀 실화입니까?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계속 놀랐어요. 놀라고 있는 게 야, 145분 정도가 미리 주문으로 스타트가 됐다가 지금 이미 네. 160분 가져가셨고요. 방송에서만의 조건으로 걸레 두 장이 더 붙게 돼서 듀얼 타입의 걸레가 무려 6개 그리고 상품평 남기시는 분들의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배터리와 더불어서 네. 배터리 무선 충전기 충전기 세트가 가게 된 조건 이게 150분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게 되게 디자인도 약간 스피커처럼 생겨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 여기 또 준비된 게 현금으로 제가 총 150만 원 50만 원씩 세 분 또 추첨을 합니다. 대박 조건입니다. 네. 오늘 이 혜택만큼은 놓치지 마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30만 원 넘는 가전을, 그죠? 일주일 동안 무료로 써볼 수 있다. 맞아요. 이게 보통 자신감이면 가능할까요? 네. 제가 여기 직접 이제 제조사 공장을 방문을 했잖아요. 그쵸? 왜 그런 자신감을 가지시는지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 여러 물걸레 청소기를 만드셨었대요. 만들었는데, 아, 이거 아니다 싶어서 다시 만들고, 아, 이거 아니다 싶어 또 다시 만들고.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시는 R3라고 하는 이 모델이 함께 하시는 거고, 이 R자가 레볼루션. 아. 그 다음에 저희 회전수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300회전의, 그죠. 모티브. 그래서 R3예요. 이 모델을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예. 무료로 체험해 보실 수 있는 기회. 자, 디자인 한번 쭉 훑어드립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컬러는 터키 그린 컬러고요. 네. 굿 디자인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항상 가전방송을 진행을 할 때 그 말씀 드리죠. 예쁘장하다라고 해서 굿 디자인상 수상하는 거 아닙니다. 고객님. 내가 썼을 때 있어서 실용적인 측면까지 다 디자인에 녹아 있어야지만 그게 굿 디자인까지 가게 되거든요. 써보시면 왜 이런 디자인 감각으로 이 높이에 이런 핸들로 만들었느냐가 아마 써보시는 순간에 이해가 가실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외관상으로 막 100번 설명드리는 것보다 네. 아예 보여드리면서 이 제품의 힘과 이동해서 배터리와 보여드릴까요? 밸런스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 예정인데 네. 제가 앞서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었죠. 얘
아너스에서 출시가 되는 물걸레 중에 가장 비싼 맞아요. 하이엔드급의 물걸레고요. 네. 그러면서 저희가 방송 중에 풀어드릴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다 최상급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30 이상의 물걸레 청소기는 홈쇼핑뿐만이 아닌 아마 물걸레 시장 자체에서 저는 못 봤어요. 보기가 네. 쉽지 않은 가격대일 텐데 무슨 물걸레 청소기가 이렇게 비싸 하실 수 있습니다만 네. 고객님 천만 원짜리 소형차랑 2억 넘는 우리 그야말로 꿈의 드림카를 네. 왜 니네들은 2억이나 넘게 판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타보시면 다르죠. 그러니까요. 저희가 아까 뭐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선보다도 강한 무선을 저희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그쵸? 지금 보시면 이거는 자사입니다. 전에 저희가 많은 아너스를 경험하셨던 그 모델인데 고객님 우리가 보통 걸레질을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게 서가지고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닥에 닿았을 때 이게 정말 그 몇 회전 이라고 하는 게 구현이 돼야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물론 잘 되네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이 한번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면 그 속도감이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아니 근데 왜 가만히 안 있고 이렇게 옆으로 삐딱삐딱 하시는 걸 이게 봐봐요. 이거 봐봐요. 고객님 제대로 네. 내 손목에 힘을 쓰지 않고서는 네네. 이게 밸런스가 흐트러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내 손목의 힘으로 계속해서 그렇죠. 균형을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죠. 얘는 정말 그냥 슬쩍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이 밸런스가 기가 막히게 맞아지면서 그렇습니다. 왜 고객님 마트면 백화점에서 카트 쭉 네. 이렇게 미실 때 맞아요. 바퀴 하나가 어긋나면 그것 바로 잡기 위해서 내 손목 힘이 엄청나게 들어간단 말이죠. 맞아요. 이걸 제대로 해주는 힘 자체가 바로 모터에서 나오고 그걸 네. 받쳐주는 게 배터리 그렇습니다. 그리고 밸런스인데 자 봅니다. 네. 걸레가 돌아가는 요 느낌이 속도를. 저는 지금 고객님 네. 이 잡고 있는 느낌에서부터 다른데 글쎄 이게 카메라에 어떻게 구현해줘서 모르겠습니다만 다르지 않으세요? 고객님 지금 보시면 이거는 지금 250 회전 정도 돼요. 이건? 300 회전입니다. 300이에요. 300. 그러니까 자, 어떤 느낌이냐면 자 뒤에서 한번 같이 밀어서 보여드릴게요. 같이 봅니다. 뒤에서 한번 앞쪽으로 쭉 이 느낌이 이 떨림이며 네. 진동이며 고객님 밸런스를 한번 봐주시면서 네. 걸레의 느낌을 한번 봐주세요. 뭔가 탈탈탈탈탈탈탈탈탈 네. 요 느낌이 아닌 자 기존에 아마 물걸레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주로 250회 회전이 많거든요. 그렇죠. 저희 제품은 다시 한번 300 회전입니다. 최대 300회. 그래서 네. 초당으로 봤을 때 초당으로 봤을 때 5초. 그렇죠. 초당 5초, 5초씩. 고객님 또 하나 말씀드릴 거. 네. 우리가 보통 물걸레 청소기를 쓰다 보면 한쪽 쏠림이라는 게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너스는 왜 그러냐면 낙타 등. 여기 헤드 가이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위쪽에 이 스틱이 딱 이렇게 물렸을 때 그쵸? 한쪽으로 쏠린 현상이 훨씬 덜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아너스 청소기는 물론 밸런스도 중요합니다만 이 헤드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막상 써보시면 그 그쵸? 느낌이 한쪽으로 기울임 현상이 훨씬 덜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의장 등록이 아예 되어져 있는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아너스 말고 그 어떤 브랜드에서도 맞아요. 이 낙타 등 예. 자체를 구현해낼 수 있는 브랜드는 그렇습니다. 아마 못 보실 거고요. 자, 그러면서 네.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네. 이 강한 힘과 더불어서 밸런스를 맞춰주고 네. 그걸 뒷받침해주는 최대의 배터리 출력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 좀 드릴 예정이고요. 네. 걸레에 대한 설명 좀 드릴 예정인데 이 모든 게 같은 박자로 들어야 돼요. 최고급 사양의 자동차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엔진의 힘과 그렇죠. 그걸 정확하게 뒷받침해주는 네. 배터리의 출력 그러면서 나머지 쿠션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바퀴 휠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부수적으로 따라붙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 모든 걸 여기서 구현을 해냈는데 자 가장 강한 힘은 잠시 후에 보여드릴 예정이고 네. 그 강한 힘을 뒷받침으로 해주는 것 중에 하나 바로 배터리인데 그렇죠. 배터리 먼저 보여드릴까요? SDI 정품의 배터리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지금 들어가져 있어요. 고객님 지금 보시면 우리가 보통 배터리라고 하면 뭐가 그랬냐면 예전에 아마 이렇게 셀이 들어간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5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셀에 얼마큼 전력이 쭉 충전이 될 때 균일하게 들어가냐가 중요해요. 근데 이 위쪽에 이렇게 회로가 들어간 거 보이시죠? 여기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들어가 있는 거 이게 BMS 배터리 보조 회로라고 그래서 이게 들어감으로 해서 셀 밸런스를 맞춰주고 과충전의 과방전 여기에 과열 방지까지
그러니까 좋은 모터가 들어가서, 좋은 배터리가 들어가서, 이런 것들이 궁합이 좋아야 돼요. 출력수와 미리암페와 이런 것들이 서로서로. 아, 어려워,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전격적으로 맞아요. 어려워, 어려워. 그래야지 고객님, 그러니까 이런 힘이 구현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힘만 좋아도 이게 안 되는 거고요. 맞아요. 이 힘을 적당하게 네. 분배를 하면서 힘을 나눠주는 능력을 해주면서 그게 최대로 힘이 뽑아나갈 수 있는 네. 뒷받침 역할을 해주는 게 배터리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것 또한 최대 출력으로 가장 네. 요즘 프리미엄급 사양의 배터리가 그대로 들어가져 있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요. 그렇죠. 광폭 헤드를 자랑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300회전입니다. 따로따로예요, 지금. 따로따로. 듀얼로. 더더욱이 46cm. 이렇게 광폭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 이 힘이 우리가 걸레를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끝까지. 중간에 히리리리리 힘이 빠지면서 끝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 그렇죠. 끝나는 그 순간까지 동일한 힘이 유지가 되다가 네. 아예 전기가 나가게 되는 방식. 그렇죠. 다이슨에서도 아마 그런 맞아요. 것 때문에 아마 많은 주부님들이 좋아하시지 않았나. 네. 자, 그러면서 네. 고객님 요거 한번 보여드릴 텐데 주로 물걸레 청소기 방송 보실 때 고객님 네. 이게 창호 씨 뒤집어져 있어요. 맞아요. 보통 밑에 가 있죠. 뒤집어져 있어. 그런 상태에서 덤벨을 몇 개 정도 올리던가요? 5kg짜리를. 저희가 보통. 요거요 고객님. 이거 20개 정도. 그래서 즉 100kg 정도를 돌렸단 말이에요, 저희가. 그렇죠.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무려 네. 40개의 5kg 덤벨을 더해서 고객님 야. 200kg의 하중을 견뎌내는데 네. 대다수 얘가 뒤집어진 상태에서 이 덤벨을 업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뒤집은 상태에서 청소를 합니까? 아니죠. 청소가 구현되는 그 환경 그대로를 하고 네. 덤벨은 무려 100kg를 더해서 고객님 200kg를 이 모터의 힘 하나로 예. 고객님 이 지금은 아마 쉬울 거예요. 맨 처음에 초반에 돌리는 힘 있죠. 이게 네. 이 모터의 엄청난 힘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으면 네.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렇죠. 이걸 해낸 게 아너스의 프리미엄급 사양의 고객님, 하이엔드 물걸레 청소기예요. 우리가 차도 처음에 그렇죠. 딱 출발할 때 그때 걸리는 힘이 중요해요. 제일 세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때 실제로. 우리가 걸레질 하다 보면 뭐 물엿도 묻을 수 있고 뭐 먼지뿐만 아니라 걸레가 뻑뻑해지는데 맞아요. 이게 지금 이 힘이 300회전의 이 힘이 끝까지 내가 다 청소를 할 때까지 유지가 된다는 거. 보여드리죠. 그게 포인트고요. 진짜. 어. 그러면서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어느 정도 청소가 네. 용이하게 되는지 보여드릴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앞서서 분명히 제가 정리해드린 판에 네. 걸레에 대한 얘기도 많았었는데 싶으실 맞아요. 거 아니에요? 자, 걸레가 또 최상태 표현이 가능한 걸레가 종류가 되어졌는데 자, 사이사이 지금 뭐가 잔뜩 껴있어요? 고객님 보통 틈새에 이런 먼지들이 많이 끼지요. 그리고 더더욱 요즘에 미세먼지에 대한 이슈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 청소를 물걸레질하는 게 좋습니다라는 거는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테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라이트도 고객님 껐다 켰다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보다도 이게 청소를 하시다 보면 고객님 이게 핸들링이 너무나 좋은 게 한쪽으로 내가 왼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왼쪽으로 쭉 오른쪽이면 오른쪽 쭉 이게 내 핸들링이 너무 편해요. 손목 자체가 너무나 편안하게 청소를 해보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도 300회전이 고스란히 쫙 유지가 되는 거. 야. 네. 청소 진짜 잘 돼요. 진짜. 이걸 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방송에서만 네. 잡아보시라고요. 일주일 무료 참 찬스가 있다니까요. 네. 물걸레 청소가 정말 저렴한 보급형 상품도 똑같은 시연합니다. 늘 지겹게 보셨던 시연들 아니세요? 닦고 틈새 보여주고. 문제는 고객님께서 손으로 잡아보신 것만큼 중요한 거 없으시거든요. 진짜 이 걸레 두께에서부터 잡았을 때 핸들감 그리고 정말 손목의 힘을 그 어떤 때보다 반 정도밖에 안 줬음에도 불구하고 스무스하게 하지만 때는 제대로 이거잖아요. 이걸 네. 느껴보시라고 일주일에 무료 첨찬스. 자, 그러면서 걸레에 대한 설명을 들을 예정인데 네. 이 아너스에서 딱 세 가지를 꼽더라고요. 물걸레 청소기의 프리미엄급 사양에서는 네. 우리 브랜드뿐만이 아닌 자 모터, 배터리, 그리고 걸레다. 자, 사중 구조의 16mm의 두껍고 풍부한 극세사 걸레가 그렇죠. 이렇게 이거보다 더 두꺼운 건 지금 네. 현재 현 시점 홈쇼핑 아무리 통틀어 보시더라도 네. 못 보세요. 고객님 저희가 이거 내부를 보여드린다는 거는 대단한 자신감입니다. 그죠. 고객님께서 받아보시는 좋아요. 있는 그대로를 저희가 뒤쪽에 준비를 했으니까 보시면 여기에 사중 구조, 여기에 모 역시도 저희가 극세사와 광택모까지 최장모를 그렇죠. 자랑을 합니다. 네. 16mm 주로 13.4mm를 보셨다면 자 그렇죠. 16mm에 그러면서 네. 아예 섹션이 기능이 나눠져 있는 걸로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극세사와 광택모, 극세사와 광택모, 극세사와 광택모, 극세사와 광택모예요. 때는 빠르게
그 지나간 자리를 광택까지 내주는 시스템이 걸레까지 들어가져 있고, 자, 최장부가 왜 중요한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정도로 홈페인 곳에 우리 집은 없는데 하시더라도 네. 그래도 요철감이 느껴지는 부분이 그럼요. 미세하게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맞아요. 이런 아주 얇은 걸레를 채택하게 되시면 어떻게 되죠? 이게 되지가 않아요. 그죠? 자, 네. 최장모의 걸레가 그래서 좋은 것 중에 하나. 요거 위에 한번 드러내 봐주세요. 자, 봅니다. 이거죠? 네. 쭉. 그렇지. 쭉. 네. 고객님. 어. 이 최장모가 사중구조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네. 쭉. 쭉. 어. 이게 가능하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고객님, 이런 요철감이 지금 눈으로 보이기엔 이렇게 보이실 테지만. 그죠. 바닥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요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걸레질을 내가 쭉 하다 보면 힘이 드는 이유가. 네. 매끈한 바닥이면 좀 덜 하잖아요. 맞아요. 요철감이 있고 여기에 여러 가지 먼지, 때들 이런 것들이 걸레질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걸레질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 버거스러웠던 거죠. 네. 그런데 이 힘 자체를 강하게 하지만 300회전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고객님들 써보시면, 야. 역시 안 어쓰구나. 아니 그리고 또 네. 세탁을 매일매일 이제 하게 되시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걸레가 얇아지면서 네. 비틀림 현상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저 안 어쓰 이거 아직 갖고 있거든요. 제가 미팅 때도 그 말씀드렸어요. 이거 네. 제가 네다섯 번 고치면서까지 몇 년 동안 썼던 유선 물걸레 청소기 중에 하나인데 이 걸레가 아직도 통통해요. 그러니까. 정말 아직도 통통해요. 자, 예. 근데 그걸 뛰어넘는 프리미엄 R3가 나왔다라는 거. 네. 저희가 지금 뭘 해볼 거냐면 틈새 같은 데 있잖아요, 고객님. 맞아요. 틈새 옆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때가 끼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찝찝해서 맞아요. 물걸레를 거기다가 아예 손으로 닦아낸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네. 자, 가볼게요. 일단 한번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어. 이게 불가능한 거죠. 어. 이게 어느 정도 두께도 좀 얇아야 되고 걸레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요렇게 네. 이거 봐봐요. 고객님 보이세요? 보이세요? 이게 지금 헤드 자체가 제가 안 되고 있다고 안쪽까지 봐봐. 제가 끝까지 한번 넣어볼게요. 헤드가 요 안쪽까지 최대한 넣어보려고 꼭하게 들어갑니다. 이거 봐요. 어. 보이세요? 근데 요 정도의 작은 틈이 뭘 만들어내냐면 시간이 지나면요 고객님 요 닿는 부분에 언젠가는 먼지가 껴요. 진짜. 그리고 요즘같이 날씨가 눅눅하고 이럴 때는요.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여러 가지 꿋꿋하게 굳습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이때 가서 청소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될 텐데. 그래서 주부님들 주로 이렇게 하셨잖아요. 아니요? 맞아요. 제 얘기 맞죠? 이렇게 해야지만 어우 이제 됐어. 어. 이러고 다니신 걸 네. 아예 고객님 얘가 그걸 다. 그렇죠. 대박 아닙니까? 이건 청소 좀 해보신 분들 사이에서는 어. 한 번 정도 딱 아시죠? 만져보시는 순간에 어. 그 느낌 자체가 다르실 것 같고 그렇죠. 자, 그러면서 가구와 가구 사이 가전제품과 가전제품 사이에 네. 그 틈새 청소가 참 늘 보통 이사 가지 않고서는 어. 잘 못 닦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광폭이 고객님 지금 46cm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옆쪽으로 이렇게 틈이 있는 경우에는 옆으로 살짝 기울이신 다음에 이렇게 내리시면 이 폭이 23c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들어가요. 그래서 들어가는데 자, 우리가 가구나 소파 밑에 청소하다 보면 고객님 이게 끼기 마련이에요. 맞아요. 이렇게 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아, 이 물건의 청소가 멈춰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밑에 한번 껴볼 겁니다. 쑥 끼면 알아서 청소기가 멈추죠. 전원버튼 누른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스마트 오프 시스템에서 다시 빼고 제가 켜볼게요. 다시 한번 켜고 자 켰어요. 다시 라이트 켰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쭉. 볼게요. 보셨죠? 꺼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혹여라도 뭐 이렇게 전선도 걸릴 수 있는 거 그렇죠. 집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럴 때 알아서 스마트로 딱 멈추기 때문에 스마트 오프 시스템. 그러니까 참 이런 것도 그러니까 안전장치라고 어.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 맞아요. 아 이때는 멈췄어야 했는데 라고 하는 순간까지 돌아가 버리는 무식한 청소기가 아니고요. 알아서 맞아요. 과부하가 걸리거나 네. 충격의 감지가 되면 그 자리에서 전원이 나가게 된 시스템까지 맞습니다. 그대로 들어가져 있는 네. 프리미엄 사양의 하이엔드급의 물걸레 청소기가 되실 거고요. 네. 자 그러면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죠. 여기에서도 이런 모서리 부분 있잖아요 고객님. 우리가 뭐 베란다나 테라스 이런 데 청소하실 때도 벽쪽까지 싹 닦아내는 이 느낌. 맞아. 이게 단순하게 뭐 300회전에 더불어서 여기에 뭐 본체 디자인과 더불어서 어쨌든 걸레가 이게 삼박자가 고루 맞아야 그쵸. 이렇게 싹 잘 닦여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한번 보여드린 예. 김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고객님. 네. 대다수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무선 청소기 같은 경우에도 본체가 네. 걸레보다 더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보여드렸던 벽 바로 붙어서 있는 때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손으로 아예 떼서 문질러버리지 않는 이상은 이 물걸레 청소기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봅니다. 본체보다 걸레가 더 아웃으로 나와져 있다 보니 돌릴 때 이게 먼저 닿는 시스템이 아니라 네. 탁탁 튕겨
찾아낸 시스템이 아닌 걸레가 닿아서 돌죠. 그렇죠. 걸레가 닿아서 돕니다. 그러다 보니 네. 정말 사이사이 낀 때까지 어쩜 얘는 여자 마음을 이렇게 결백에 가까운 네. 심지적인 마음을 이렇게까지 고객님 이렇게 해줄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벽이라든지 우리가 옆에 그래야죠. 있는 몰딩 부분에 이래야죠. 걸레가. 이런 데까지 걸레가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고객님. 맞아요. 내가 밀었을 때 걸레가 튕겨 나오고 바깥으로 빠지는 그런 청소기가 아니라 네. 걸레까지 벽까지 딱 타고 올라가는. 그래서 벽면에 낮은 데 있는 먼지 끼는 거 있죠. 그렇죠. 이런 거 다 잡아냅니다. 혹여나.